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쉬어야지 하면서도 쉬는 것이 이 꽃들 보고 또 손봐줄 아이들 손봐주고 하는 것이 쉬는 거라 생각하면서 또 보다 보니까 요 아이는 바바라 하인즈예요. 꽃이 참 곱고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미스로즈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미스로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갱스터의 꽃이야기님이 여름 땡볕에 보내준 아이, 제가 키우고 보살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꽃도 너무 예쁘게 잘 피어져요. 꽃 색감도 예쁘고요. 꽃자랑하는 시간이니까. 또 요즘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에요. 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머리 위로, 여름 되면 머리 위로 햇빛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제라늄들도 햇빛을 더 먹으려고 입장을 넓힙니다. 얘들이 쑥쑥 자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라늄들이 살기 위해서 햇볕을 좀 더 받고자 노력하는 거랍니다. 이게 넓어야지 햇볕을 볼 수 있는 면적이 그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입장을 넓히는 거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또 밑에 겨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린 겨순도 있고 이만큼 자란 겨순도 있어요. 얘들도 햇빛 보려고 막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입줄기가 이렇게 긴 것이 우짜란 거거든요. 햇빛이 부족하니까 자꾸 햇빛 부족한 곳에서 화초들이 자라다 보면 키만 엉충하니 커지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입장과 줄기가 보면 굉장히 길어요. 몇 센치, 한 10cm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바로 우짜람 현상입니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우짜란다는 걸 굉장히 실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상토 비율을 20%, 어떤 분은 10% 이렇게 막 상토 비율을 낮추고 마사, 영양성분을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애들이 덜 자라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저도 100% 제라늄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있지만은 저기 다육이 꼬맹이들 많이 보이죠. 작은 분들입니다. 제라늄도 거의 제가 뭐 여기에 제라늄 흙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최고급 제라늄 분갈이 전용도 거의 조금 다른 걸 막 조금 섞어서 쓰는 그런 이제 키우는 방식, 저만의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여름일수록 햇빛이 부족하니까 조금 물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입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여기 보면 밑에 입장들 햇빛 가릴 수 있는 입장들 이렇게 밑에 아랫 입장들은 좀 떼주는 게 좋겠죠. 많이 떼주고요.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얘들이 자꾸만 옆으로 넓혀서 자기들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또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잘라서 삽목하도록 할게요. 이 미스로즈도 지금 밑에가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 가지고 짱짱해요. 얘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아이는 밖에 많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또 여기 밑에 보통 여기 목대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제가 그냥 같이 어우러지라고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흙 그 뿌리 부분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제가 따로
잘라서 따로 독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장도 잘하고 엄마도 힘이 덜 들겠지요. 식구가 많으면 힘이 많이 들죠. 그럼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삽목할 때 거의 이런 소독으로 칼을 소독제로 칼을 한번 소독해 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소독 제가 하고는 있지만 칼을 한번 쓰고 두번 쓰다 보면 색상도 많이 변하고 한대요. 이렇게 소독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엄마 목대에 붙어 있는 아이를 자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모체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날씨가 너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할게요. 땅 속으로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그냥 칼로보다는 손으로 살짝 제껴볼까요? 손으로 제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입줄기가 길죠. 입줄기 너무 길어서 얘는 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떼고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목할 때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요 정도, 여기 숨구멍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요 정도 꽂아주면 좋겠죠. 요 미스로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나왔죠. 순이 겨순이 나온 거예요. 목대에서 순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밑에서 뿌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살짝이 그냥 제껴서 칼을 안 대고 제껴서 떼봐도 되겠네요. 재고 목대가 조금 자라가지고요. 잘 안 떨어집니다. 아이고, 칼 안 대려고 하니까 이렇게 뺐습니다. 잘 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삽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살짝 사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조금 잘 안 되고 실패율이 높다 하면 이런 루톤가루 살짝 가루예요. 가루 끝에 끝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너무 떡지게 마시고요. 거의 삽목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제라늄들은 거의 뭐 100%는 말하기는 그러죠. 99.9%는 되는 것 같아요. 흙도 완전 그냥 저도 재활용 흙이나 뭐 아무데나 해주거든요. 제가 삽목토를 제가 선물 받아서 그냥 이런 재활용 컵에다가 이렇게 물구멍을 내주고요. 그냥 가위로 자르면 쉬워요. 이런 것은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엄청 저렴하게 파는 일회용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살짝 꽂아주세요. 또 살짝 꽂아주시고요. 물 주는 것에 너무 막 연연하지 않아도 얘들 충분히 잘 살거든요. 그냥 테두리 이렇게 한번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삽수와 흙 사이에 공간이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밀착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뿌리를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까실해 위특이 조금 까실해진다 싶게 통풍이 또 좀 더 잘 되면 좋아요. 너무 막 습한 것보다는. 그러면 너무 습하면 얘들이 또
뿌리가 나기도 전에 썩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약간 까실하다 해도 얘들 다 잘 견디고 뿌리 잘 내린답니다. 며칠 동안 얘들이 싱싱한 별일 없으면 그냥 싱싱해요. 아니면 옆에 큰 잎장 하나 정도가 약간 노릇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한번 요거 잘라내주면 얘들 뿌리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이 키가 껑충합니다. 이렇게 빨리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삽목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제라늄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초보예요, 왕초보. 근데 이게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삽목해서 또 좋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조금 경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답니다. 오늘은 제라늄 관리하는 방법, 삽목하는 방법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